2017 우리은행 박신자컵 서머리그. 자, 2쿼터 보내드립니다. 자, 점수는 21대 11. 신한은행의 공격인데요. 윤미지의 돌파 그대로 집어넣습니다. 윤미지 선수가 저 확실히 지금 몸 상태가 좋아 보이는 게 지금 역이용을 하면서 드라이빙에 의한 또 득점까지 잘 만들어냈습니다. 네, 이주연 선수가 공을 놓치고 말았는데요. 이주연 선수의 코는 이제 연습하는 과정에서 좀 부상을 당했다고 해요. 네. 선수들이 또 경기를 하다 보면 좀 팔꿈치 같은 곳에 많이 맞아서 코에 부상이 많이 있는데요. 네. 박소영 인사이드 투입 빗나갔습니다. 아직은 선수들이 좀 투박한 플레이들이 나오는 모습들이에요. 네, 네. 서로 간에 좀 사인이 잘 맞지 않아서 네. 좀 턴오버가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정규리그 끝난 이후에 이제 하계 훈련 그리고 이제 컵 대회를 맞이했기 때문에 아직 좀 미숙한 부분들이 좀 투박한 부분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네요. 네. 또 무엇보다 체력 훈련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추기 때문에 네. 볼에 대한 감각과 또 코트 밸런스에 대한 부분을 끌어올려야 합니다. 그렇죠. 헤드볼 선언이 됐습니다. 자 이번엔 신한은행 볼이 선언이 됐고요. 21대 11의 스코어. 자 선수 교체가 있습니다. 이민지 선수가 들어가고요. 이주연 선수가 빠지는 삼성생명의 교체입니다. 아직 이 쿼터의 득점은 나오지 않고 있는데요. 윤미지 골미슛 들어갑니다. 자 박다정의 두 점. 네, 박다정 선수가 지금 속공하면서 우리 편을 좀 찾아가면서 또 드리블링을 하고 또 드라이빙의 마무리까지 잘해줬습니다. 네. 그대로 두 점 성공. 23대 13의 스코어입니다. 윤예빈. 자, 오른쪽 베이스라인. 들어가는 과정에서의 반칙.